최종 3경기 1세트 어스름탑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파란색 투소토스 김명식 선수입니다. 이에 상대하는 빨간색 저그 박진혁 선수입니다. 박진혁 선수는 맵 배치가 굉장히 기분 좋을 겁니다. 저그에게 좋다고 평가받는 맵들이 1, 2, 3세트이기 때문에 김명식 선수에겐 첫 세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첫 세트를 잡아야만 두 번째 세트 또는 세 번째 세트에서 상대 저그를 맞춤 카운터 빌드를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주성욱과 조성호를 잡은 두 선수. 일단 경기력은 검증이 끝났습니다. 뭐 상승세인 쪽은 이제 저로서 이제 박진혁 선수가 또 아닐까 싶어요. 상대 종족이 이제 같은 프로토스를 이제 격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을 본다면 이제 김명식 선수로선 그 박진혁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그런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진혁 선수는 기분 살짝 안 좋겠네요. 이게 최근에 노관문 더블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관문 직구 더블 가져가잖아요. 네. 그 타이밍에 맞춤 부화장 러시하기 위한 일벌레의 정찰 겸 러시였거든요. 네. 하지만 노관문 더블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무겁겠네요. 진짜 무겁죠. 임무를 주는데 성공 네. 못했어요. 뭐 그래도 이제 뭐 서로 무난하죠. 뭐 저그가 일벌레 정찰을 갔을 때 자원 수급에 이제 그런 그 생기는 문제도 사실 이게 그 자유의 날개나 군단의 심장에선 혈관 일꾼 6기라서 좀 타격이 있는데 공호위선에선 뭐 없잖아요. 그런 거 그냥 바로 이게 최적화가 끝나버려서 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여기서 김명식 선수에게 필요한 건 사도 컨트롤인데 김준호 선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 선수들의 얘기였거든요. 네. 김명식 선수가 전략적인 플레이는 정말 좋았는데 컨트롤도 상승세의 기류에 탈지 지켜보고 싶네요. 일단 16강에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특히 주성욱이라는 강대한 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탐사정 붙여주고 있어요. 이상훈의 사도. 보통은 이제 그래도 웬만하면 연결체 계속 시간 주폭 유지하고 싶은 게 이제 프로토스인데 네. 지금은 뭐 저그의 테크가 늦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사도 생산에 이제 욕심을 내고 있죠. 지금 관문 오른쪽에 수영탑을 지어준 이유는 대군주가 진화장을 짓고 드랍을 하는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한 수영탑 위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전으로 맞대는 생각. 사도는 이제 나오자마자 달려가는 거죠. 여기서 사도 견제 해주면서 트리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초반 그 괴멸충 지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방법이 많이 또 나오다 보니까 많이 과감해요. 테라노 그렇고 폴트도 그렇고. 그 트리플을 가져갈 것 같은 게 사수기를 찍어줬어요. 보통 사도 4기까지 찍어주는 선수가 많았는데 사수기를 찍어준다면 바로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애벌레. 애벌레만. 근데 진짜 욕심 없는데요? 보통은 앞마당 좀 더 들어가서 일벌레라도 잡아볼까 시도라도 하는데 네. 애벌레만 잡고 그냥 빠질 정도로 이게 확실히 선수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근데 이거 잡히는 거 조금 두기 뽑았는데 다 잡히고 말았습니다. 일단 뭐 앞마당에 수상탑도 지어놨겠다. 혹시라도 저글링 바로 추가돼서 나간다고 해도 별거 아니라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군주 정찰 왔던 걸 끊어준 것 같죠. 파수기로 지금 이제 적의 인구수가 막혔어요. 수비 태세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김명식 선수입니다. 올인 아니면 뭐 어이구 미리 뽑아둔 파수기로 잘 막았네요. 일벌레 열심히 잘 눌러주고 있는데요. 대군주가 한번 막힌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일꾼소에서 사실 졌어요. 원래는 따라잡으려고 계속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김명식은 김명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무적수는 두 개 올려주고 있어요. 네. 이게 앞마당 적축에 투관문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박진혁 선수 머릿속에는 사관문으로 찌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바퀴속으로 짓고 안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예언자 또는 불사조로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무방판에도 문제는 이제 대군주를 넣어놨던 그 한기가 잡힌 이후라서 저 우주감은 당장 못 봅니다. 미리 대비 못해요. 이게 예언자를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언자 두기. 예언자. 네. 근데 보통 이제 우주감은 둘 준비하죠. 네. 거의 100이면 90이 거의 이제 불사조죠. 99가 불사조죠. 네. 그래서 김명식이라면 예언자를 찍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불사조를 찍었습니다. 근데 가시적수?
이건 사두가 결국 박진혁 선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사관문을 보여준 효과를 여기서 거둔 거죠. 아, 여왕도 끊어주면 좋죠. 아, 끊어집니다. 아, 진짜 욕심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왜 하는지 잘 알거든요. 이게 그래요? 욕심이 없는 걸 떠나서 본인 피지컬에 대한 지금 자신감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긴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플레이라는 걸 아니까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사도에 집중하면 운영이 안 된다. 네. 들어가야 될지 빼야 될지 혹은 취소해야 될지를 항상 이제 사도를 쓸 때에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심플하죠. 김혁 선수는 무조건 뺀다. 네. 내 커는 안 된다. 근데 첫 경기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면 두 번째 네. 경기에서는 진짜 사도에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심리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황원우의 꿈 완성이 되고요. 재련서도 완성이 됩니다. 이제 불사조가 날아가서 해줘야 될 건 상대가 어느 정도 기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팔가스를 확보하려고 나오는 그런 일벌레는 계속 잡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조성호 선수는 못한 건데 네. 박진혁 선수가 지금 가시지오 라인을 보이면서 블락을 가기보다는 보통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프로공을 빠르게 올려주게 된다면 상황을 조금 더 유리하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일벌레. 아이고. 돌진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줬거든요. 이런 거. 지나가다가. 네. 보통 이제 적의 직결진을 한 군데로 몰아서 찍다 보니까 이동하다가 일벌레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불사조가 저렇게 많을 땐 직결진을 각자 자기 그 부화장 근처로 다 찍어버리는 시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 불사조 다 와서 저 바퀴 쫓아가죠. 저 바퀴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건 저가 쪽은 손인데요? 우리의 쪽. 이렇게 되면 팔가스 쪽에 부화장을 펼쳐줄 수 없습니다. 쫓아가야죠. 불사조. 네, 놀면 안 돼요. 김명식 지금. 돌아가나요? 왜 안 쫓아가죠? 이게 시야에서 놓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불사조가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히드라 리스크 타이밍에 맞춰서 불사조가 도착하잖아요. 히드라도 네.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주는 모습인데 아쉬웠어요. 전반적인 판은 아직도 괜찮아요. 그 적의 그런 모든 움직임들이 프로토스의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정도고 그렇게 활성화도 빨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불사조가 허무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이 양상은 계속해서 프로토스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김명식 선수는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 조합이 바퀴 이후에 가시지옥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군락이 빠른 것도 확인했잖아요. 그 전 타이밍, 공간기와 함께 센터 쪽을 뚫어버리는 플레이를 준비하고 저 공간기 일장사 기대가 들어야죠. 근데 공간기 못 잡으면 여기에 사도 추가 소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가시지옥 볼 못 올리지 않았나요? 안마당 지역 쪽에 있는데 네, 안 올렸죠. 타이밍 못 잡고 있죠, 저거. 이러면 와, 김용식 선수 이거 흔들린다고 봐야 됩니다. 네, 공중에 대한 대처가 아주 좋네요. 이게 광물이 남고 있긴 한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머지 다른 상대방의 조합에 맞춘 체제라던가 두 개의 로봇광학실이 올라가는 타이밍들이 정확합니다. 괴멸충을 준비하는데 이게 중후반 이후엔 딱히 그렇게 좋은 유닛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완성됐습니다. 가시지옥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니라면 이제 감염충을 준비해줘서 담즙을 무조건 맞출 수 있게 해주거나 탈모사 두 개를 섞어주네요. 탈모사와 이제 보통 궁합이 좋은 건 이제 가시지옥과 히드라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타이밍 진짜 이 찌르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고요. 김영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 중간기로 뒤에 시선 끌고 센터예요. 그래서 정면 쪽에 불사조가 있으면 또 포수의 괴멸충은 감점을 쓰지 못하도록 또 끊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김명희 선수는 팔가스가 돌아가고 박진혁 선수는 돌아가지 탈모사 끊어주면 이거 저거 탈모사 끊어주면 게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쫓아가야죠. 김명희 선수는 약간 관대해요. 오늘 약간 늦게 좀 따라가는데 아직 저거 잡으면 불사조 다 죽어도 돼요. 그렇죠. 일꾼과 탈모사까지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상대 조합 다 체크했죠. 지금 불사조가 내려가면서 가시지옥 꿀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김명희 선수는 두 개로 건드려서 분멸자 타이밍 한 190쯤? 전멸되는 타이밍 노리면 되는 거예요. 네. 지지. 네, 김명식 선수 1세트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박진혁 선수의 실력이 제대로 나온 것 같지가 않고요. 김명식 네. 선수는 그냥 뭔가 이제 조금 안정적인 그런 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박진혁 선수는 아직 좀 손이 덜 풀린 느낌? 그래서 방금의 지지도
더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좀 스스로가 판단이 들 정도로 좀 이제 의미가 조금 없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박진영 선수에겐. 네. 놓친 부분들이 많았죠. 가시홈지만 진화도 못했고 가시조굴도 없었고 군락에 살모사를 찍어주긴 했지만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박진영 선수의 머릿속은 왜 게임이 어렵지가 아니라 아 내가 게임을 너무 못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네, 김명식 선수 그렇게 어려운 경기로 하지도 않았고 쉽게 무난하게 했는데 이겼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사조로 인해서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최대치를 거뒀어요. 상대방의 히드라 리스크를 강제한 이후에 살모사도 끊어주고 히드라도 끊어주고. 네. 계속해서 기분 좋은 경기를 김명식 선수가 했는데요.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 8강 3경기 2세트입니다. 여기서는 박진혁 선수가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데 16강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잖아요. 네, 박진혁 선수가 여기서 힘을 내줘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박진혁 선수가 무너진다면 네. 4강의 저그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프리시즌 예선 공지됐을 때까지만 네. 하더라도 예선 맵에 프리온담과 딱딱한이 있으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요. 모든 반응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4강에 적으로 다 채울 생각이냐고. 뭐 결승전 계속 저조전 할 생각이냐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게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맵 따로 바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쓰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금 적의 멸종을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네. 지금 박진혁 선수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허무하게 박진혁 선수가 진다면 조성호 선수가 너무 슬퍼요. 그렇죠. 정말 슬프고 삼성칸 선수들의 몰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꼭 네. 이겨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이번 세트의 승리 누가 가져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명식 선수 기분 좋게 출발을 했죠. 한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저그 분발해야 하는 박진혁 선수입니다. 10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맵은 저그가 좀 할만하죠. 네. 4인용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빠른 살라못도 쓸 수가 있겠고 혹은 그걸 심리전으로 걸어서 프로토스가 연결체를 먼저 지는 플레이를 지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그가 트리플을 먼저 가져간다고 해도 프로토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모 트리플을 선택할 수 있죠. 이제. 네, 일단 기지를 확장을 해야 하는데 선택했고 김명식이라면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2세트. 그리고 이 선수가 기분이 더 좋을 수 있는 건 세라스페어가 세로가 최근에 자주 나왔거든요. 선수 경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4인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좀 원서치가 나왔었는데 네. 오늘 경기는 세로가 안 나왔고 가로에 위치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했음에도 들키지 않았고 네. 뭔가 그 이승혜 선수와는 이제 정반대의 과감함이죠. 트리플까지. 해! 지칠게.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참 과감합니다. 정말 과감한 판단인데 네. 박진혁 선수가 이런 거를 노려주기 위해서는 빠른 살라봇 빌드 같은 걸 한번 쓸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네. 김명식 선수로도 어떻게 있는데서 누가 한번 더블 하겠어 이 판단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스코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이기고 있으니까 해! 풀지지 할게. 반대로 저기는 이거 빠른 살라봇 했는데 프로토스가 관문 짚고 있으면 어쩌지. 특히 이 맵에선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로 이관문 빌드를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찌르면서 앞마당 먹는 빌드를 이제 쓴 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빌드 만나면 빠른 살라못이 너무 또 불리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심리전, 그러니까 스코어가 주는 심리전에선 프로토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유리함을 지금은 김명식 선수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서치를 통해서 상대방이 노모 트리플 이후 가스프리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도를 찍어줬을 때 4분 이전에, 3분 50초쯤에 사도를 빼주면 됩니다. 보통 노모 트리플하고 난 이후에 저글링 발업이 3분 58초쯤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전 타이밍에 정찰만 하고 빼주면 이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죽이 곧 나옵니다. 일단 뭐 빌드의 유리함에선 프로토스가 일단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 세라스페어의 특징 왜 저그가 좋아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프로토스가 연결체가 빨라도 앞마당 지키는 게 또 어려운 맵이고 또 이제 제2 확장을 가져왔을 때도 그거 지키기도 또 어려운 맵입니다. 수영탑 한 두세 채만으로도 이렇게 그 광자 충전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넓은 곳에서 저그가 또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이제 저그의 군락 체제가 완성이 되었을 땐 좀 프로토스가 너무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도 안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4인용이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라인을 지키면서 뮤살리스크를 선택해도 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7패 지역의 여왕이 사도를 자, 그래서 프로토스가 좋은 타이밍이 그래서 딱 하나 있습니다. 넓다라는 점을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도 플레이가 네. 있고 그래서 이 세라스페어에서는 예전에 원인삭 선수도 해외 대회에서 이제 사도 올인 같은 것도 쓴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프로토스가 사도 중심의 올인을 많이 썼던 그런 전장인데 오히려 진짜 이 김명식 선수는 맵을 다르게 해석해요. 정말 이 선수는 독특함의 끝판왕 같아요. 또 애벌레를 이게 지금 저글링 발업되는 타이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벌레만 잡아주고 바로 사이온 이그놈을 빼는 모습이었어요. 독특함으로 치면 진짜 산에 올라간 마석처럼 그래서 제갈비 명식이죠. 이번에도 사관문이 빠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두 개의 우주관문이 안 올라갔거든요. 네. 윌리가 바뀌는 거죠. 또 똑같이. 네, 두 개의 우주관문. 종잡을 수가 없네요. 먹히, 한번 일단 먹혔으니까 또 써보겠다는 거죠. 이게 스타크래프트 1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용했던 빌드가 통하면 두 번째까지는 예의다. 못 먹을 때까지. 그게 매너다. 그게 이제 가장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3연봉. 네. 막을 때까지 쓸 생각이었는데 계속 못 먹으니까 계속 벙커링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일단 막을 때까지는 이거 그냥 쭉 가겠다는 거죠. 네, 굳이 또 다른 모습 보여줄 필요 없죠. 저도 비슷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 자유의 날개 시절 때 테란이 111라면 막을 네. 때까지 했는데 제가 15번 못 먹고 15회 했어요. 아니, 그땐 테란이 달랐잖아요. 막아도 하잖아요. 맞아요. 막아도 하는데 좀 못 막았어요. 네. 일단 차이가 있다면 이전 세트에선 대군 전화가 이제 정찰을 하기도 전에 한번 파수가 시켰는데 못 봤는데 이번에 이제 보고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이제 하나의 이제 네, 다른 점이죠.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는 사도 찌르기 타이밍에 피해를 좀 입었는데 이번에는 도착할 타이밍에 맞춰 바퀴가 나와요. 네. 확실히 첫 경기에 대한 피드백이 끝났네요. 네, 히드라리스크 공구를 지어줬고요. 적의 이제 그런 기본 공식들이 있죠. 사도가 올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딱 최적화 끝내놓고 병력을 미리 찍고 그런 다음에 과감함이 없어 보이면 일벌레를 다시 찍고 만약 과감하게 더 들어오면 병력을 찍고 하는 이제 이런 공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저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초반에 그렇게 일방적인 그런 장면이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프로토스 선수들이 사도 쓸 때 사이오닉이 동하잖아요. 네. 막 3방향으로 막 찍고 그러거든요. 근데 김병식 선수는 한쪽으로만 가요. 네. 진짜 네.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는 나랑 안 맞다. 맞아요. 지금도 한쪽으로만 가잖아요. 경찰요. 네. 그냥 경찰. 네. 이렇게 무대기로 돌아다니는 거 보기 힘들거든요. 두 개씩 네. 찢겨져서 일벌레 1.4 하는데. 네. 자유의 날개 때도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었냐면 프로토스들이 역장을 잘 그때 대부분 잘 못 쳤어요. 네. 프로게이머도 이제 몇 명만 잘 치고 의외로 좀 잘 쓰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타수들만 찍고 수왕패만 켭니다. 역장 안 쓰고. 어차피 써봤자 다 안 쳐주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하죠. 네. 대군주 끊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사조가 해줘야 될 건 일벌레를 잡는 게 아닙니다. 히달라리스가 나올 때 그거 끊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차원풍장기 찍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돌진 검사 업데이트. 근데 이게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불사조를 거의 8개에서 10개가량 찍어주면 진정인데 지금 6시 쪽에도 공방전이 있었죠, 방금? 네. 지금 사도를 쫓아서 적의 일부 병력이 쫓아갔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김명식 선수가 그 장면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도가 바퀴랑 싸우다가 절반 이상이 잡히고 말았죠. 그래서 사도를 안 쓰네요. 사도에서는 약간 인간적인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사도가 손을 되게 많이 타요. 김준호 선수가 쓸 때는 이걸 어떻게 막으라고 하는데 네. 제가 이원표 선수랑 연습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도가 바퀴 휘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손을 네. 많이 타는 유닛입니다. 아, 사도가 사기가 됐다가 네. 또 그냥 유닛이 됐다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네. 저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서 김명희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 상대방 조합에 맞춘 테크가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진짜 무기 안 하는데요? 네. 아무튼 뭐 프로토스 병역 뭐 사도 치안이 놓쳐서 잡힌 것 빼곤 네. 그 외에 이제 컨트롤하고 있었던 유닛들은 과감함이 아예 없어요, 움직임에. 인구수가 그리고 미리 150까지 뚫려 있었거든요. 네. 5개를 더 해주면서 이 선수는 절대적으로 피지컬이 꼬이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자, 괴멸충을 조합한. 그리고 이제 조합이 약간은 독특하죠. 네. 보통은 이제 불멸자 적당히 확보하다가
이제 선수의 성향에 따라서 뭐 거신 가는 포수도 조금 있었고 보통은 분열기 거기엔 직정화를 준비했는데 지금 이제 고의사를 그냥 쌍용폭풍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면서 분열자 고의사 조합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박진혁 선수 칼 뽑아야 됩니다. 지금 병역 회 다시 돌아가면 엄청 불리해지거든요. 역전. 자유의 날개 때는 나올 수 없었던 모습이. 네, 근데 딱히 그렇게 길을 막지는 못했어요. 네. 왔죠. 실크로드 깔아준 것처럼 이쪽으로 네. 따라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불사도 빨리 와야죠. 그래서 다 돌아와야죠. 지금 프로토스는 공중과 지상의 조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같이 싸워야 돼요. 이 분간기로는 계속해서 견제를 해줬기 때문에 마가 돌아와서 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불사 좀만 최대한 들어올려서 네, 히데리 스킬만 적당히 끊어준다면 괴멸충도 좀 잡아줄 수 있는 거고요. 아, 막아주는 거 정말 좋았죠. 그리고 불멸자 두 개 나오면서 네. 과충전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게다가 히데리 스킬 결국 다 떨어뜨린다면 이제 오히려 쫓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좋았고 29개 또 입구까지 잡았거든요. 박지영 선수 본진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레인을 지금 사도를 거의 다 절반 가까이 잡았죠?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수비와 함께 진짜 세라스케어잖아요. 네. 페어가 됐네요. 군진이 일벌레가 한 기도 없고 피나고 있어요. 일벌레 잡히는 장면이 이제 좀 화면에 안 나와서 혹시 이제 견제 보고 싶어 싶던 분들은 약간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아, 네. 지금이 없죠. 뭐가 사실 미니입을 잘 못 봐서 네. 대회 나올 때도 그래서 일꾼 다 죽고 다녔어요. 그래서 은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또 끝나는 즉시 황초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네, 지금 29개 일꾼을 잡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크게 와닿습니다. 29개가 잡혔고 여기서 일벌레를 충원하자니 프로토스에 진출되는 병력이 무섭고 병력을 찍자니 일벌레를 안 찍으면 올인이 되고 네. 지금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박진혁 선수가 조성우 선수를 잡을 땐 상당히 짜임새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네. 이게 김명희 씨 선수의 약간의 그런 그 독특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계속 말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게다가 이제 또 그 아까 나왔었던 그런 그 언급이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교전을 앞두고는 체력과를 이제 보면 교전 상황을 확인하기 좋으니까 그럴 때는 HP를 켜주면 좋고 네. 교전 끝나면 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 끄고 지금 외출 나왔어요. 정기세 계속 나갔습니다 방금. 네. 이게 근데 지금 김명 선수의 조합이 조성우 선수 조합이거든요. 네. 진짜 최근 조성우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를 했었던 건데 불멸자 6개에서 8개 조합해주는 게 최근 저교전을 상대할 때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우수정터. 근데 이거 과충전 걸리자마자 바로 그냥 계속 쏴버리는 거 네. 이거 화력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세요. 이거 이거 가시족 없는 상태에서 교전은 사실 적응자 포인트 상대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가시 기록골도 없죠? 지금 머릿속에서 지운 것 같은데. 네, 추적가 16개 합류. 이게 어스름탑에서 조성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겼을 때는 가시족이 조합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근데 프레토스에게 그러니까 물어보면 딱 나와요 정답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잘해질 수 있을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내가 조금 상대했을 때 어려운 종족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너는 적어에게 적어가 뭘 하면 그게 싫어라고 했을 때 이제 뭔가를 이제 대답해주면 그걸 중심으로 연습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 프로토스에게 너는 적어 상대로 뭐가 제일 싫은가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시족이에요. 이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아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족이 있고 없고가 프로토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가시족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군락이라도 가서 살모사를 조합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조합은 괴멸충이 섞이긴 했지만 자연하게 초창기 조합이거든요. 바드라. 그렇죠. 이 조합은 진짜 프로토스가 뭘 뽑아도 이길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네. 그런 이야기 내려온 게 있잖아요. 거의 석다운급으로 어떤 그냥 그러니까 바드라 네. 일반적인 그런 바드라 쪽 같은 경우엔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그리고 끝났어요. 이미 지난 유통기한인데 계속해서 사용하면 상합니다. 체해요. 돌려주는 플레이는 이런 건 참 좋아요. 저는 그 기본적인 플레이는 참 좋은데 조합이 너무나도 이런 그 힘을 쓸 수 없는 조합이라는 점이 계속 눈에 밟히고요. 감염충이라도 준비해줘서 진균번식을 좀 잘 써준다면 또 그런 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텐데 아직 그런 것도 없고요. 진균 남집 조합 진짜 좋은데 손이 많이 가서 선수들이 선택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네. 지금 당장에 살모사 또는 가시족을 섞어주는 것보다는 감염충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화력을 극대화할 줄 하는데 이게 움찔해. 이게 박진혁 선수도 움찔했거든요. 이거 보이기도 1점 살까 뺐는데 빼고 난 다음에 김명혁 선수가 그때 움찔한 거예요. 너무 늦게 반응했어요. 그때 네. 움찔해. 보자마자 합체면 이해를 하는데 네. 빠지고 나서
뒷정관. 이거 반응 늦는 거거든요. 뒷북도 네. 이런 뒷북 없어요. 와, 근데 이런 플레이 좋죠? 이제 광장사가 이제 슬슬 좀 힘을 못 쓰는 타이밍.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이 차면 찰수록 근접 유닛들은 붙지 못하고 이제 거의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시선 돌려주는 용도로 써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그 병력이 200은 200인데 조합 사이즈 너무나도 뒤쳐져 있고 일벌레도 없어요. 이거 자체 조합이 올인 조합인데 프로토스가 벌써 맞춤형 조합이 다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인구수 비슷하니까 당연히 좀 불리해 보이는데 믿을 건 담집이에요. 담집이 최대한 적중해서 특히 추적자를 점멸시켜야 됩니다. 불멸자는 한 번 맞춰서는 보호막 때문에 데미지에 잘 안 들어가고 추적자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돼요. 아, 이거 그냥 앞전멸도 앞전멸. 게다가 불멸자가 꺼내 버티고 있거든요. 불멸자는 진짜 불멸이죠. 이럴 때는 잡히질 않습니다. 네. 아, 이거 불멸자 잡을 방법 없어요.